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폐 배터리 업체 준비를 해오셨는데, 자, 폐 배터리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폐 배터리 처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국환경공단이 수거센터를 마련했다고요? 네, 저번에 여러 민간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회사들의 그 폐배터리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 드렸는데요. 네. 그 이제 리유즈라고 재사용이라고 전기 자전거 같은 데는 뭐 그 쓸 수 있더라고요. 뭐 자동차만큼의 그 어떤 동력이 들진 않잖아요. 전기 자전거. 그래서 그 자동차에 있던 거를 그대로 재사용을 하는 그 전기 자전거 쪽으로 아니면은 가벼운 운송 모빌리티들 있잖아요. 우리 뭐 그 전동 킥보드나 이런 거 길거리에 이제 방치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동차에서 쓰다가 자동차에서는 더 이상 이제 쓰기가 어려우면은 그쪽으로 재사용. 그게 리유즈고. 그리고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얘기했던 ESS. 그래서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통해서 모은 에너지를 전지에다가 해 놓는 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분해를 안 하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거기서 금속을 뽑아내서 그 금속에서 이제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거를 다시 양극재로 만들어서 쓰는 리사이클. 이렇게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커다랗게 세 개가 있는데 가장 이제 뭐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들이 하는 거는 ESS용 아니면 지금 그 전기 자전거나 이런 거. 왜냐면 그거는 어떤 분해 기술이 필요가 없고 그대로 갖다 그냥 그 먼지만 닦았다가 그냥 놓으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리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해를 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력을 갖춘 회사를 인수한다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공장, 양극재 공장 옆에 바로 그 리사이클 그 공장을 만든다던가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그 민간 기업들이 그런 어떤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발을 맞추는 작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 중에 한국환경공단이 그건데 지금 여기에 모든 폐 배터리는 그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죠 지금 전국에 네 곳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아직 뭐 전기 자동차가 폐 배터리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겠죠. 전국에 이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만약에 전기 자동차가 더 많이 깔리면. 네. 그래서 시흥, 대구, 정읍, 홍성 있는데 오늘 제가 알기로 제주도가 제일 그 전기 자동차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왜냐면 제주도에서 일로 옮긴다고 하면은 섬을 건너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요 네 곳에 다 있다. 지금 시흥, 대구, 정읍, 홍성이니까요. 뭐 경기도권 있고 그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하나 있고 충청도 하나 있네요.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 제가 가까운 곳은 시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 그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0년 이전,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3년 정도 탄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현행법상으로 2020년 이전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는 만약에 폐차를 할 때 우리 내연기관차는 그냥 폐차장 가서 그냥 부시면 되는데 이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금속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는 모두 이 네 곳에 반납을 해야 된다.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네 곳에 합산해서 폐배터리가 지금 362개. 뭐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죠. 362대에서 분해된 그 폐배터리가 362개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네 곳의 거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잔존 수명이 60%가 넘으면은 배터리 재사용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배터리 리유즈죠. 뭐 ESS용 아니면 우리 모빌리티, 전기 자전거, 전기 킥보드 뭐 요런 쪽에다가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60%가 미달될 시. 그러니까 아무리 전기 자전거 킥보드가 그냥 자동차보다 안 나간다고 해서 60% 미만인 거 쓰면은 그것도 전기 자전거 언덕 올라가다가 멈추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근데 60% 미달됐을 때는 이제 파쇄 분쇄해서 재활용을 한다. 그래서 60%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재사용이냐, 재활용이냐. 그래서 재사용 시에는 폐배터리를 전기 자전거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ESS에 탑재하면은 수년간 더 활용할 수가 있는. 예. 그리고 배터리가 수명이 다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는 60%에 미달될 시 잔존 수명이
그럴 때는 이제 거기서 리튬, 코발트, 니켈을 추출해서 이걸 다시 양극재로 제조해서 양극화할 물질을 쓰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요 네 곳의 거점 센터에 무조건 폐차할 시 배터리는 요쪽에 이제 보관되어 있고요. 그 저기 자료들을 보면은 마치 그 지하철 유실물 센터처럼 딱 선반이 쫙 되어 있고 폐배터리가 쫙 나란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아마 거점이 더 많이 생길 거고. 네. 그래서 요런 정책들이 더 강화되기 시작하겠죠. 잔존 수명 기준이 60%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산업부의 폐배터리 관련 법 추진 소리 나고 났었죠? 네. 지난주에 움직인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 배터리 사업 활성화 이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어떤 매체에서 야 이게 폐배터리 관련법 마련을 위한 첫 단추다. 이래서 보도를 해가지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아, 부인을 했군요. 예, 법 추진은 안 하고 있고 이거는 단지 배터리 사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연구하려고 용역을 기관에다가 연기관에 준 거지 이걸로 뭐 법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게 법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폐배터리 시장은 이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노후 전기자동차는 매년 더 발생을 할 거고 그래서 현재 지금 노후 전기차는 따로 법이 없고 지금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특별 법은 존재하지가 않아서 아까 한국환경공단은 잔존수명 60%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한 폐배터리 재활용에 따른 구체적 분류 기준은 지금 부존재하고 공식적으로 매체에서 발표된 거랑은 다르게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추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전세적인 추세에 비춰보면은 입법을 위한 첫발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지금 추론도 가능하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유는 지금 입법 추진에 들어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폐배터리 관련법을 추진한다고 어떤 한 매체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전혀 기자님의 그냥 막 상상만은 아니죠. 왜냐면 이 항상 우리 뭐 EU가 하는 거 따라가잖아요. 탄소중립 2050도 거기서 이제 먼저 유럽에서 추진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따라가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EU에서는 세계 최초의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으면서 올해 연내에 빠르면 발효를 목표로 벌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충전식 산업용 및 내부 저장용용 2kW시 초과 하는 그 배터리에는 그 함유된 원자재 공급망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OECD 실사 가이드라인에 부속소 2 적용을 해야 된다. 부속소 2가 뭐냐면은 코발트랑 흑연이랑 리튬, 니켈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NCM이나 NCMA 많이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LFP 배터리 여기 그 사실 지난주에 LFP 배터리랑 그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주목하시는 분들은 또 NCM 쪽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트렌드포스 거 설명드렸잖아요. 트렌드포스에서는 대만의 그 연구기관에서는 2030년이었나요? 그때 되면은 LFP 배터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폐배터리 시장을 주목하시는 분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자, 봐봐라. 물론 LFP도 있지만 LFP에는 리튬이 많이 있고 NCMA는 비싼 니켈, 코발트, 망간이 다 들어있는데 폐배터리 시장이 만약에 열리면 그 폐배터리의 가치를 생각하면은 LFP 배터리의 가치와는 전혀 훨씬 더 우위에 있다. LFP를 분해했을 때 나오는 리튬 인산 철보다 NCM, NCM에서 나오는 광물의 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거를 따지면은 NCM이 대세가 될 거라는 그런 쪽을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EU에서 추진하는 것도 코발트, 흑연, 리튬, 니켈 그 배터리 포함해서 그 외 배터리 포함해서 화합물에 대한 원자재 정보 그리고 원자재 공급 기업 및 원산지를 정보 수집하고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부속소 2가 이 내용이에요. 요 광물에 대한 원자재 정보부터
모든 원산지 공급 기업을 다 그 나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공급망 내에서 인권, 노동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 자료가 공개 가능하게 공개 가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사가 그 EU 시장에 직접 배터리를 출시하는 제조사라든가 유통사, 수입자, 대리인이 이거를 실행해야 되고 제3자 독립기관을 통해 검증 후에 관련 증빙 문서는 보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경우에 2030년부터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물질을 재활용 조열형 원료를 사용하는 그 일정 비율을 의무화했어요. 이 의무화한 게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2030년에 코발트에는 12%, 납은 무려 85%, 리튬은 4%, 니켈은 4%. 그러니까 2030년부터는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때 폐배터리에서 뽑아서 요 정도 비율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EU에서는 의무 비율을 채워야 된다는 거고 우리 마치 거기서 했죠. 지금 뭐 팜유 가격 뭐 급등해서 뭐 그 얘기 나오는데 우리 지금 경유 넣으면은 그 경유에 3.5% 반드시 바이오 디젤 첨가하게 되어 있죠. 의무 비율로. 그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있죠. 그것처럼 법적으로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해도 새 걸로 못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2035년 되면은 코발트는 20%로 늘립니다. 지금 나온 법안이. 납은 85%로 변동이 없고요. 리튬은 10%까지 올리고 니켈은 12%.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35년 되면은 코발트의 20%는 새로 만들 때 재활용 배터리에서 뽑아낸 거 재활용 금속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2035년도에 가면은 이 정도로 지금 높아지 다 리튬 니켈도 10%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재활용 배터리 폐배터리에서 재활용되는 금속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강제로 박혀 버립니다. 그럼 이제 폐배터리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든 이 그 분류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 기업들도 왜냐면 이렇게 강제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EU는 벌써 이렇게 입법 추진을 하고 있고 빠르면 연내에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부에서 부정을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그 EU에 그 발맞춰서 입법을 하지 않으면 굉장한 시장에 혼란이 오겠죠. 이렇게 배터리를 보존은 해놨는데 배터리를 뭐 얼마 정도를 도대체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지 비율을 나라에서 안정해 주어 버리면은 굉장히 기업들마다 다 다른 상황이 어떤 건 샀는데 막 폐배터리 재활용된 게 막 엄청 많고 또 어떤 건 또 새 거고 그러면 사람이 또 아 좀 새 비싸도 좀 난 새 걸 쓸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아마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말씀을 하신 대로 이 폐배터리 시장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적 장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에 준비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관련 기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NPC가 있습니다. NPC가 그 예전에 내셔널 포레스트 때 좀 그 저기 좀 어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친숙했는데 사실 NPC로 바뀌면서 좀 그런 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세련되게 바꾼 거는 맞는데 내셔널 포레스트였죠. 원래 그 이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우리 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뭐 여름에 가면은 수박 박스나 오렌지 박스 특히 막 하나로 마트 같은 대형 거기 가면은 막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파레트가 깔려 있어요. 그 파레트가 왜 깔려 있냐면 그 지게차 같은 거 갖고 와서 띠리디리 띠리디리 하면서 지게차에 네. 싣고 와서 딱 맞춰 놓잖아요. 그 파레트가 다 내셔널 포레스트 거예요. 그러니까 내셔널 포레스트는 그 파레트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사실. 네. 파레트를 만든 업체가 느닷없이 폐배터리를 한다고? 이게 왜 엮였냐면은 지난해 현대글로비스랑 함께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했어요. 근데 이게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배터리 운송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아예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셔널 플라스틱이 원래 그 운송하는 그 지게차 그 운전자분들이 편하게 옮길 수 있게 그러니까 박스로 옮기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받침대를 만들어줘서 운송에 되게 용이하게 하는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배터리 쪽으로 수박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배터리 쪽 옮기는 걸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배터리를 운송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폐차장에서 껍데기는 폐차를 시키고 배터리는 아까 말한 대로 환경공단이라던가 아니면 추후에 나올 어느 공간으로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의 폐 배터리를 이동하는 수. 아까 환경공단이 전국에 4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동할 때 이동이 용이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네. MPC가 뭐 분해를 하고 무슨 금속을 추출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면은 저기 MPC가 원래 지금 요 이슈가 나오기 이전에도 실적이 야금야금 그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수혜주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마트에 이제 덜 가고 오늘부터는 이제 시식도 풀려요. 25일 저번 주에 얘기 드렸죠. 네. 오늘부터 야구장 치맥과 그리고 마트에서 시식이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화장품 코너에서 샘플 발라보는 거. 그게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마트가 활성화되고 시식이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마트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시식 때문에 가시는 분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셔널 플라스틱 팔레트가 더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수혜주기도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요 폐배터리 이슈가 없더라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매출액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꾸준히 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위드 코로나 이슈에다가 요 폐배터리 관련 이슈까지 붙어서 지금 요 시장에서 조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신고가를 돌파를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거래량이 원래 굉장히 없었던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기업인데 이슈가 크게 붙어서 예를 들어 세방전지 같은 회사가 있어요. 세방전지랑 MPC가 대표적으로 옛날에 가치 투자자들이 장기 적립식으로 하던 종목이었는데 둘 다 2차 전지 이슈가 붙었어요. 세방전지도 그렇고. 세방전지가 네. 원래 1차 배터리를 만든 회사였거든요. 자동차 배터리 교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2차 전지로 그 엮이면서 그렇게 됐고 이것도 2차 전지 쪽으로 또 엮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모 화학이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뭐 아예 연관이 없지 않았어요. 왜냐면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3대 양극재 업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거기서 이제 저기 다크호스로 한 4위권으로 쳐주면 코스모 신소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모 계열에 코스모 화학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 코스모 화학이 이제 얘도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양극재 업체로 미리 저기 엮여 있었고 코스모 화학은 좀 신소재랑은 다른 쪽을 하고 있다가 얘도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열리면서 2차 전지 시장으로 편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코스모 화학이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 300억 원을 지난해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2차 전지 폐배터리에서 유가금속 회수를 통한 원료 제조 및 판매 증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MPC는 이동에 관련된 거지만 요거는 직접 추출에 관련된 거죠. 좀 달라요, 결이. 기존 원광석에서 황산 코발트. 아까 코발트 계속 나오잖아요. EU에서 코발트를 네. 2030년에는 12%, 2035년 되면 20%를 폐배터리 네. 의무화를 해버리겠다, 이게. 여기서 20%는 재활용하는 거를 써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코발트 추출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얽혀있는 거죠. 그리고 코발트는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가장 비싼 금속이고 가장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저기가 심한 거잖아요. 다이나믹한 그 가격 변동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2차 전지 폐배터리에서 핵심 양극 소재 유기금속 추출하는 최신 공법을 개발해서 얘네도 지금 특허를 받아놨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이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로 움직일 때 약간 좀 신소재만큼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예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효성 TNC가 갈 때 예. 효성 화학은 그렇게 안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효성 화학이 나중에 뭐 수소 탱크는 이런 걸로 엮어서 또 갔잖아요. 이것도 약간 비슷해요. 효성 TNC가 코스모 신소재에 약간 해당되고 그다음에 효성화학과 코스모화학 화학 들어간 거 있죠.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편입이 되는 코스모 신소재는 이미 양극재 업체로 갔잖아요. 코스모화학은 지금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계열사인데 어떤 사업을 어느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트렌드 있는 사업에 지금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예요. 그래서 코스모화학도 이제 2차 전지 폐배터리 쪽에 편입이 되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3년의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305억으로 2020년에 50억이었는데 6배로 늘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까지 여기 모멘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이 코스모 화학 쪽으로 계열사에서 요쪽에서 요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인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폐배터리 시장 형성과 관련해서 NPC 그리고 코스모 화학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